자, 603페이지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나중에 설명 안 드릴 건데 오늘은 용어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민법의 전형계약인데 매매, 교환, 증여, 전형계약입니다. 그죠? 뭐, 개념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건 뭐죠? 매매. 돈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뭐죠? 교환. 그 다음에 공과로 받는 건 뭐죠? 증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 있어요. 용어 종류입니다. 자, 고용계약입니다. 고용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고용계약이고,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같은데,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도급계약이 우리가 건설 현장에 많은 이유는 건물을 지어주면 보수를 받는다. 뭐, 목재를 공급해주면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니까 도급계약이 많은데요. 실제로 가장 흔한 도급계약은 택시 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역이요. 그 말은 대전역까지 데려다주면, 대전역까지 뭐죠? 태워다주면 뭘 지급하겠다는 거죠?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것들 중에 뭐죠? 도급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라는 계약도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를 키우던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부름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개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했단 뭐죠? 도급계약인데 전단지를 만든 거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다면 일을 완성을 하면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죠? 광고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란 개념도 좀 은근히 좀 중요한데 아무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구를 한다는 점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도급과 같은데 청약을 뭐로 합니까? 광고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이라는 계약도 있죠. 위임이라는 계약은 노동이란 말을 좀안 씁니다. 그냥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용도급 현상광고는 다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니까 다 뭐죠? 유상인데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 특약으로 뭘할수 있죠? 유상으로 할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두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한테 아들아 두부 한번 사와라. 그런 게 뭐죠? 위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부 한번 사오는 것은 뭐죠? 위임인데 무상이죠. 대가를 지불하진 않겠죠. 근데 이런 자식이 막 그냥 뭐죠? 안 간다고 땡깡 부르길래 그러면 잔돈 너가 다 가져. 그러면 어떻게 간단 말이죠. 그럼 뭐죠? 유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뭐죠? 유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치입니다. 임치라는 계약도 잘 나올 텐데 임치는 물건 보관 계약입니다.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치라고 하고요.
물건을 맡긴 사람을 우리가 임치인이라고 하고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이런 얘기죠. 뭐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다가 여자분이 화장실을 가게 돼서 오빠 가방 좀 맡아두고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게 뭐죠? 임치 계약인 거고요. 지금 화장실에 가서 시원한 아가씨 물건을 맡긴 아가씨는 뭐죠? 임치인. 여자 가방 들고 멀뚱멀뚱 서 있는 그 총각은 뭐죠? 수취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차라는 계약이 있죠. 대차. 대차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말해요. 소비대차. 빌려가지고 소비하고요.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면 이걸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돈 빌리는 계약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돌려줄 때는 빌린 그 돈으로 빌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소비대차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돈 빌려줄 때는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는 무상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죠? 유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입니다. 빌려가지고 그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요. 돌려줄 때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라는 계약도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한다는 점까지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꽁꽁을 빌렸으면 뭐죠?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했으면 뭐죠?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임대차에서 주의할 점은 객체가 뭐죠? 물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공부하시면 자꾸 주택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 객체는 뭐죠?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꽁꽁으로 빌렸으면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하면 뭐죠? 임대차. 이런 관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죠? 셋, 여섯, 여덟, 열하나.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입니다. 이것도 전형계약인데 연금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신정기금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종신정기금이고 우리 흔히 보통 뭐라 그러죠? 연금이라고 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란 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많이 나올 텐데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합은 우리 민법상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동업계약.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가 야 우리 함께 포장마차 할래 해가지고 둘이 반씩 돈을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하고 앞으로 조합 그럼 뭐죠? 동업계약 이게 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도 전형계약인데 어렸을 때 화해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하셨죠? 화해하셨죠? 그겁니다. 그래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셋,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에서 열만 내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지금 교재는 14종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근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행계약도 하나 추가됐어요. 여행계약. 그래서 전형계약은
14개가 아니라 총 15개입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603페이지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60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민법이 정하는 14종류가 아니라 뭐죠? 15로 맨 위입니다. 603페이지 맨 위에 603페이지 맨 위에요. 위에요. 그죠? 민법 맨 위쪽에 그죠? 고쳐야 되는데요. 맨 위에 민법이 정하는 14종류라 되어 있잖아요. 이걸 몇 개로? 15로 바꾸시라고요. 그죠? 14를 뭐로 바꾸라고요? 15. 그죠? 찾으셨죠? 그죠? 15. 15. 왜냐하면 개정을 통해서 뭐죠? 전형계약이 총 15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행계약도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말씀드린 이 15계약이 뭐죠? 전형계약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다 뭐죠? 비전형계약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나오죠. 자,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편무계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죠? 채무.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죠?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뭐하기로 했냐면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지만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따라서 한쪽 편에만 채무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뭐가 돼요?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가 발생하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맞으면 좋은데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요 현상 광고 때문에 그러는데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편무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란 말은 X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요. 물론 예외는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왜 얘가 유상인데도 편무인지는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하단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냥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뭐죠? 무상. 이러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낙성계약과 뭐가 나오죠? 유물계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이 뭐냐면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의 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승낙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로지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에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은요, 낙성 계약입니다. 특히 요 15가지 전형 계약은 다 낙성 계약이고, 뭐만 요물 계약이냐면 현상 광고만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전형 계약 중에서는 다 뭐죠? 낙성 계약이고, 뭐만요? 현상 광고만 요물 계약입니다. 다시 한번요.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 원칙입니다. 다 뭐죠? 낙성 계약이에요. 다만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 계약이고, 현상 광고는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편무냐면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를 찾기 위해서 만약에 신문센터 같은 데 가서 개를 찾아주시면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뭐죠? 도급 계약인데, 만약에 전단지를 만든 거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개를 찾아주시면 50만원 드리겠다라고 전단지를 붙여서 만들어서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죠? 현상 광고죠. 근데 을이 지나가다가 광고를 봤어요. 근데 개 한 마리 찾으면 얼마가 생겨요? 50만원 생기니까 짭짤하던 생각에 갑한테 전화한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전단지 봤는데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뭐랬냐면 승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냐 문제죠. 만약에 을이 개를 찾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면 을이 나중에 개를 못 찾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럼 갑은 을에게 개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을이 승낙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닌 거죠? 낙성계약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실제로 을이 개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니까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인 거죠? 요물계약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개를 찾아봐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을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갑 측에서만 을에게 50만 원을 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상 광고 계약은 50만을 받게 된다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현상 광고는 뭐죠?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을이 개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므로 개를 찾아오고 나서 보면은 더 이상 을은 갑에게 해줄 게 없고 갑만 을에게 50만 원을 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것이니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그 다음 6번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죠.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은 우리가 뭐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6번 본 계약, 예약은 뭐 똑같은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거죠.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두는 거 우리가 뭐죠? 예약이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뭐죠? 식당 갈 때 하죠. 식당 가가지고 돈 주고 밥 사 먹고 먹는 것도 뭐죠? 매매인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오후 2시에 3명 갈 거니까 예약합시다. 이게 뭐죠? 예약인 거죠.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이거 오늘 자세히 안 볼 겁니다. 일단 우리는 낙성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뭐가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다까지만 할 거예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는 613페이지 하단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갑니다. 613페이지 하단에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하고 나서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그때는 뭐죠? 유효한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건물이 이미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 계약은 뭐죠?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 건물이 이미 무너져서 없다는 사실 뻔히 알았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부당한 거죠.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더라도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 우리가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교재 보면 자 614페이지 오시면 법적 성질해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법적 책임이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적용 범위 해가지고 우리 학설이 이 적용 범위를 좀 넓히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4번 책임의 요건 해가지고 1번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을 것. 2번 계약 내용이 뭐죠? 원시적 불능일 것. 3번 불능에 대한 고의 과실은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보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4번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우측의 효과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을요? 이행 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시적 불능은 뭐가 원칙이죠? 무효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거 전제하고요.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뭐면요?
선이고 무관심이면 원시적 전부 물론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못 받았냐?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 의미 없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효력해서 1번 쌍무계약에 효력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1번 쌍무계약의 결련성, 2번 성립상의 결련성, 3번 이행성의 결련성 넘겨보시면 4번 존속성의 결련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결련성이라는 말은 그냥 관련성, 연관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단어고요. 아무튼 쌍무계약이 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오죠. 위험부담. 자, 이런 얘기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 민법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단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무슨 문제로 가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 문제로 가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때 이게 뭐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뭐냐면요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뭐가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그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예요? 채무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 전반이에요. 항상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자꾸 돈 받는 사람을 채권자로 이해를 해. 돈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 이렇게 이해하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 무엇을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자, 절대로 뭘 떠올리면 안 돼요? 돈을 떠올리면 안 되고 뭐죠? 건물을 기준해야 되고, 만약에 돈을 기준하는 순간 내용이 아주 이상하고 말도 안 되게 돼요. 자,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도인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위험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냐면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건물이 없어져 가지고요, 갑은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매매대금 안 주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인 거죠. 을은 돈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건물을 못 사긴 했지만 쌤쌤인 것이지 을이 피해보는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만이요? 매도인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위험은 누가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죠. 물론 우리 갑에게 만약에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예요. 지급한 상태에서 건물이 지나서 없어졌다면 이걸 먼저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나중에는 뭐냐, 껌처럼 아주 간단히 기억해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매수인이 채권자의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 언제 매수인이 후발적 불능인데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첫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이 건물이 무너진 이유가 지진 나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을에게 못 넘겨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이죠? 채권자 때문이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의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면요? 고의 과실이 있다면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여전히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오히려 또 문제 풀면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되 일단 다른 거 오늘 다 까먹더라도 개념하고 원칙이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 문제인데 여기서 채무자는 누굴 말하죠? 매도인을 말하고요. 원칙적으로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6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개념은 이런 거죠.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채무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찰 박치기가 뭐죠? 원칙인 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는 거죠. 의 나와 있고요. 법적 성질은 항변권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일시적으로 뭐죠?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 항변권이고요. 성립 요건에 가지고 1번 쌍방의 채무가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이죠. 밑에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도 안 볼 건데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채무는 뭐죠? 동시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의 반복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2번 보시면 쌍방의 채무가 뭐에 있어야 돼요? 변제계에 있을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먼저 이행해야 돼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중도금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하지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돈을 어떻게 해요? 나눠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고요. 나중에 뭐죠? 잔대금 뭘 주게 돼요? 잔금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것은 잔금을 주는 것과 이전 등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이 뭐죠? 동시 이행 관계죠. 따라서 잔금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는 잔금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말 그대로 선 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돈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항상 그러느냐? 자,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갑자기 이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말소 안 해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는 뭐라고 나왔냐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에 항변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있다 해서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이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 할 경우에 후 이행 의무자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계에 있지 않더라도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은근간 끈기로 버텨보니까 잔금을 주기란 때가 되면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이제부터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주기란 날에 되면 을은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안 주는 놈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돼요?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면 이제 이놈은 중도금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먼저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부터는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 지체 책임을 짓지 않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등기서를 갑에게 교부를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기라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동시이행항변권 공부해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아주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은 어떤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더라도 등기서를 주라는 얘기예요. 먼저 진짜 주는 게 어렵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어떻게 해요? 맡겨두기라도 해야 을이 돈을 안 주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먼저 등기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심이 잘 나와요. 실제 또 우리가 나중에 전세권 공부할 때도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도 동시행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고요. 반대로 안 나가면 전세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요. 먼저 집부터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안 비워주면 그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세금 못 받았다는 일을 법원에 가가지고 경매해달라고 집행관한테 신청하면요. 집행관이 뭐부터 하냐면 집부터 비우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면 결론이 아주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아무튼 결론이 이상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단의 3번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다시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회 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일단 외울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는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거고 이행하지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다. 더 이상 뭐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측에 2번 해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